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찌 6차 맞으러 가서 제가 빨리 퇴근하고 왔어요. 와, 강태야. 어, 버찌가 오줌을 서서 싸고 있는데? 버찌는 항상 좀 기적같은 일을 많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버찌도 오늘 6회차 잘하고 올게요. 버찌야 오늘도 잘하고 오자. 다혜야. 다혜는 이게 멈춰있으면 싫어해요. 아, 나 손 잡는 것 봐. 귀여워. 지금 버찌는 여기 있어. 아, 버찌야 근데 고마워. 뭔가 나한테 미안함을 덜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나 싶기도 하고. 아, 근데 여러분 지금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하거든요. 저는 이런 날씨 되게 좋아요. 이런 날에 버티 컨디션이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나는 요즘 날씨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마음이 편한 거 좋아요. 여러분 제 버찌 6차 방사선 맞고 왔거든요. 머리 이거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요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표시예요. 뭐야? 버찌 물. 야 너 물? 봐봐 이렇게. 우와. 버찌야 맘마 먹자. 버찌 맘마. 우와. 우와. 야 스타트 완전 우사인 볼트급인데. 버찌 맘마 먹자. 버찌 밥은 이렇게 캔을 동그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이야 버찌 눈 봐봐. 우와. 테라야 내가 한번 줘봐도 돼? 그럼 애들이 나한테 올까 안 올까? 어 와봐. 아, 제발 나 진짜 미치겠어 얘네들. 자. 그래. 야 너가 하면 애들이 가냐 안 가냐. 그래 보자. 오 여러분 온도 차봐. 야 강태 네가 먹여야 되겠다. 야 니네 웃긴다. 빨리 가서 주라고 해봐. 근데 이강태 이거 진짜 섬세 작업 진짜 잘해요. 봐봐 이거 나는 못하거든? 좀 이따 알려줄게 이거 하는 거. 여러분 강태가 이 약을 캡슐에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리고 이거 캡슐은 동물병원에서 안 만들어줘요. 캡슐 달라면 돼. 어 캡슐만 달라고 하면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수작업을 하는 거야. 이거 알려고 개수만 그거 딱 분해를 시켜주면 돼. 근데 이것도 니가 하나 뜯어놔. 좀 많이 잘라야 돼. 반 이상. 어, 반 이상. 자, 잘라주고. 어, 가루 젖혔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 응. 요 상태로 이렇게 찢어 이렇게. 응. 자, 하고 난 뒤에 이걸 접어줘. 앞으로 접어. 응. 어. 그러면 그리고 요 뾰족한 모양 있지? 응.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 천천히 털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 자, 이렇게 하면 하나로 되지. 두 개로 하면 먹이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드니까. 맞아. 어제는 또 애몽이 거 30일 치웠네. 맞아. 이거 진짜 오래 걸려. 애몽이 거 어제 몇 시간 걸렸지? 1시간 반 걸리나? 1시간 정도 걸려. 1시간 정도? 이거 약만 되는데 1시간이나 걸려. 아 이거 혹시 이거 약 제조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우리보다 레벨이 높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팁 좀 알려주세요. 우리 버찌같이 종양 투병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든 아픈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저희 버찌 보고 어느 정도 희망과 같이 느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와! 버찌 똥 싸는데? 와!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미쳤다 진짜. 지가 똥 쌌어? 응 지가 똥 싸고 있었어. 아 진짜. 버찌 여러분 저는 똥이랑 오줌을 이제 급히 치울게요. 우리 버찌가 거동이 편해지면서 아주 스스로 다 잘하네. 얘 대단한 강아지야. 버찌 좀만 걷자. 일로. 버찌야 날씨가 너무 좋아. 나 이렇게 날씨 좋은데 버찌 아파가지고 못 걷고 맨날 유모차에 태워다니니까 속상했는데 어, 버찌가 지금 날씨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버찌 또 데리고 나왔지롱. 오 잘 걷네 우리 버찌. 어구 너무 잘 걸어. 여러분 지금 버찌가 우리한테 이런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또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와 또 오줌 싸? 우리 버찌 혼자서 오줌도 잘 싸네.
근데 무리하진 않을 거고 조금씩 조금씩 분수를 늘려가가지고 계속 운동시킬 거예요, 버찌를. 지금 아프고 나서 제대로 먹는 거 두 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 밖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지금. 아, 버찌야, 너 너무 귀엽다. 우리 버찌, 저 이렇게 털 길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버찌는 털 길면 피부가 안 좋아서 내가 진짜 3주? 2주, 3주 사이 한 번씩 빡빡 밀어버리거든요. 버찌 배고파서 지금 부스럭 소리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야. 어, 사료 소리. 어, 봐봐. 가잖아, 가잖아. 지금 너한테 가잖아. 어, 사료 소리에 간 거야. 버찌 지금 배고파서. 어, 야, 저거 뭐야? 지금 저거 강태야, 저거 버찌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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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봐봐, 얼마나 먹었어? 야, 반을 쳐먹었구만, 버찌 거. 버찌 밥 주려고 꺼내놨는데. 역시 고양이들이 뭔가 암전했어. 여러분, 버찌 밥 좀 먹일게요. 여러분, 오늘은 버찌 6차에서 6차 끝나고 이틀 지났어요. 근데 버찌가 원래는 저기 유모차에 여기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못 걸으니까. 근데 6차 끝나고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걷는 것 같아, 뭔가.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여기 미끄러운 데까지 나오지 마. 일로 와볼래? 꼬맹아.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여기가 버찌 집이었거든요, 이 안이. 근데 이제 버찌가 위험할까봐 여긴 안 넣어놓는 건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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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 걷네. 버찌 이렇게 걷다 좀 지쳐 보이면은 유모차에 넣잖아요? 그럼 잘 자. 밥도 방금 엄청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버찌가 의외로 빨리 좋아진 것 같아,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좋아지는데도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무슨 일이로 또 확 발생을 할 수 있는 위험도가 그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시간이 조금 많이 생긴 건지 그 정도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늘까지 푹 쉬고 내일은 또 7차 방사선이 있으니까 버찌의 6차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버찌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자. 일로 와봐. 버찌야. 버찌. 대진상도. 야, 응 안 해? 지금 이강태가 다비바니한테 완전 잔뜩 화나 있거든요. 지금 집에 왔는데 원래 이제 다비바니를 방에 작은 방에 두고 가 티몬이랑 싸울까봐. 근데 우리가 나가자마자 뚜이가 문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온 집안에 똥이랑 오줌치를 하면서 지금 이강태가 잔뜩 화나 있어. 지금 삐졌어. 어때? 다비야, 바니야. 뚜이, 일로와. 어제 맘마 왜 문 열어줬어?